안녕하십니까. 대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대산 경제분석은 교육 채널입니다. 투자는 개인 책임하에 합니다. 공부만이 살 길이고 오직 공부뿐이다. 자, 필사즉생의 각오로 위기를 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적선지간은 필류역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류역앙이라. 아무 생각 없이 한 가지 베풀면 그 집안은 경사가 넘쳐나고, 아무 생각 없이 불선을 쌓으면 그 집안은 재앙만 있을 뿐이다. 거거거 중지하고 행행행 리각이라. 오직 행할 뿐이다. 이 마음 밝고 맑게 하니 모든 마음 편안하고 행복합니다. 상승 마인드, 하락 마인드.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에 가셔서 처음 방문 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캔들 공부, 파동 공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소년 소녀 가정, 학교 장학, 한부모 가정 후원하기, 주민센터나 구청, 시청 문의하셔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많은 동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장 가입하신 분들도 댓글에 좀 올려주시고요. 그다음에 상반기 목표 100명인데 지금 44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95% 플러스 마이너스 5%, 이 5%가 세상을 바꿉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3월 24일 영상 20% 부자 되기에 제가 설명해 놨으니까요. 잘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제로 헤지 기사들이 좋은 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 여기 보시면 전례 없는 2.2조 달러. 지표가 대부분 중소기업. 중소기업에는 안 갑니다, 돈이. 그러면 결국엔 계속 혼란만 가중할 것이다. 그 다음에 기업 부채 상환이 다가오고 있다. 연준이 개입하든 말든 미국 경제 침체를 심화시킨다. 기업의 근본적인 역할은 이윤을 추구해서 그거를 사회에 같이 공유하는 건데, 얘네들은 빚잔치만 했죠. 매점 맞을 겁니다, 이번에. 그 다음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이런 보고서가 나왔는데, 더 이상 V자 회복은 없을 것이다. 2021년 이전에는. 이런 기사들이 쭉 올라오니까 여러분들 잘좀 보시고 돌아가는 흐름을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미 연준의 총 자산입니다. 한 2주 동안, 3월 18일부터 4월 1일까지 날짜를 봤을 때 1조 4천억 달러. 아주 많은 양이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주 급격하게, 여기 급격하게 올라가는 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살짝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인위적으로 한다고 해서 글쎄요, 경제가 좋아질까요?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트리플 A. 그래서 지금 급격하게 팔았다가 또 급격하게 샀다가 지금 살짝 또 머물고 있는 모습. 만약에 다시 올라간다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잘좀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트리플 B. 아까 트리플 A하고는 좀 다르죠? 트리플 A는 여기까지 많이 내려왔는데, 밑에까지 많이 내려왔었는데, 얘는 여기서 지금 머물고 있는 모습. 그럼 얘만 그러냐? 안 그렇습니다. 얘도 그렇습니다. BB 등급, 투기 등급.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얘는 어떨까요? 얘는 더하죠. 지금 18.61 CCC. 여기에 이제 그게 많이 있죠. 쉐일 업계들. 뿐만 아니라 부실 기업들이 많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확실하게 정리하고 갈것 같다. 그러면 그 많은 실업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잘좀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이 됐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월 달부터 그런 현상. 요거는 제가 이제 그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만약에 요런 여기 뛰어넘는 흐름이 나온다. 예, 그러면 심각할 것이다. 왜요? 부채 때문에 그렇습니다. 빚 때문에. 그래서 모든 자산 시장이 지금 엄청난 조정에 들어가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파악하시면 되겠고. 예, 다우지수입니다. 어제 끝난 상황인데, 제가 이제 파동상으로는 지금 현재 1파, 2파, 그 다음에 자, 3파, 지금 4파까지 조정을 주고, 그래서 이제 4파 조정을 주고, 네, 지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이다. 그럼 어제, 네, 음봉 발생, 자, 하람이, 네, 인사이드 데이, 훅, 리버설. 자, 그러면 앞으로 흐름이 어떻게 될까? 지금 현재 그러면 5파동이 진행 중인데, 여기 지금 갭이 발생한 구간 보이시죠? 그럼 여기 갭이 하나, 둘, 자, 다음 주 월요일이나 화요일 상황이 계속 여기 머물게 된다면, 네, 앞으로 내려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잘 주의하시고, 다우지수와 그 다음에, 네, 우리나라 코스피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하면, 네, 커플링 관계다. 자, 그러면 우리가 5파의 시나리오 세 가지, 자, 여기 부분과 자, 여기 부분, 그 다음에 이 저점을 완전히 하회하는 요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나리오는 19,500 정도가 타겟이 되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7,700 정도. 그래서 더 내려가는 요런 상황들 잘좀 보시고요. 그러면 다음 주 상황이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고비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잘좀 파악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다우지수를 제가 요게 1929년 경에 일어난 대폭락 장세 파동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그러면 지금 파동상으로는 저희가 A파, 자, 그다음에 여기 B파, 분명히 반등이 들어왔죠. 그러면 현재는 다우지수는 38% 정도 지금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4월달 상황이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네, 여기처럼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반등이 들어올 것이다.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얼마를 돌렸냐면 고점으로부터 61.8%를 돌렸습니다. 정확하게. 네. 돌리고 지금 이런 시파동을 맞이했다. 무려 1930년 4월부터죠. 4월부터 1932년 네. 여기 5, 6, 7월 달까지 이 장기간의 하락 거의 9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90%. 그래서 약한 2년여 정도의 공황, 대침체를 이렇게 겪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이번에 오는 여러 가지 그 신호, 시그널을 봤을 때는 거의 이 정도 급이 아닌가 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대공황이 온다가 아니라, 자, 이런 사례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런 겁니다. 네. 또 대산이 또 대공황 온다고 얘기했다고. 그게 아닙니다. 이런 사례가 있으니까 한번 같이 한번 연구해 보자. 그런 차원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요 정도의 상황. 그러면 여기서 한50% 가까이 이제 하락을 했는데요. 그래서 4월달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4월달. 지금 현재 이 4월달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여러분들이 느끼실 겁니다. 왜냐하면 얘가 세달 사이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 물론 여기 아래 그림자 들어오는 거 보이지만, 네, 한번 잘좀 파악을 좀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비파 반등은 어느 정도 일어났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6개월 여기 최저점과 여기 고점. 6개월 정도 일어났다. 자, 3개월 하락, 그다음에 6개월 반등. 네.
자,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네, 잘좀 보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시파동을 좀 보시면,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고점, 여기 비파 고점으로부터, 네, 시파동이 일어났는데, 자, 여기 1파, 2파, 3파, 4파, 5파. 자, 시파동은 총몇 개의 파동으로 일어난다고요? 네, 5개의 파동으로 진행이 된다. 네, 정확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1파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얼마요? 네, 47% 내려갔습니다. 장장 몇 개월 동안? 9개월 동안. 네, 그래서 엄청난 하락이 있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2파 반등 들어왔죠? 네, 요게 얼마냐면 38.38%를 되돌렸습니다. 38%. 38%를 되돌렸고, 네, 다시 자, 3파가 제일 길죠, 지금 보니까. 네, 3파 몇 프로냐면 63%가 내려갔습니다. 63%. 네, 1년 동안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9개월 하락, 네, 3개월 상승, 1년 하락, 네, 3개월 상승. 네. 겁나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3파니까요. 3파가 제일 깁니다. 네, 기간도 제일 길고. 자, 그다음에 여기 지금 네. 여기 4파 반등. 네, 3개월, 그다음에 5파. 몇 개월? 자, 5개월 간에 예. 몇 프로? 네, 50%. 여러분, 지금 이게 옛날 사례입니다. 네, 사례 연구. 네.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될까? 잘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되라는 법은 없지만, 네,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된다. 왜요? 네. 전 세계 GDP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이, 네, 흔들흔들 합니다, 지금. 네. 그러면 그 파급력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례를 잘 숙지는 하고 계십시오.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네. 그리고 자, 요거는 뭐냐? 나스닥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나스닥 인덱스입니다. 제가 또 요거를 왜 보여드리냐? 이때가 닷컴 버블입니다. 그때 모습과 올라갈 때 모습과 지금 현재 모습을 보니까 비슷하지요? 네, 어떻습니까? 네, 닷컴 버블. 자, 요것도 이제 하나의 사례로서 네, 여러분들하고 같이 좀 보시면, 자, 요거는 거의 뭐한70%저그 파동 시장부터 한70% 정도 이제 되돌린 상태인데요. 보시면 지금 얘도 지금 하나, 둘, 셋, 3개월간에 68%가 네, 하락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 사례는 보니까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정도 상승을 하고 네, 그다음부터 폭락. 네, 그래서 돌림 비율도 아까 다우 지수랑 비슷합니다. 61.8%까지 그 근처 60%까지 되돌렸다. 네, 그래서 3개월 하락 후 얘는 5개월 네, 반등, 네, 기술적 반등이죠. 네, 그 다음에 완전히 폭락. 그래서 지금 A파, B파, 그 다음에 현재 자 C파다. 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과 자 비슷하게 진행될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모습은 어떨까? 네, 지금 현재 모습을 보시면, 지금 이제 어제 끝난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제 4월 달 이제 지켜보셔야 되고, 네, 그래서 앞에서 한그68% 되돌렸는데 지금 현재 지금 두 달간의 상황은 30%를 돌렸다. 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렇게 음봉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4월 달 말까지 진행을 보시고, 그래서 상반기, 그럼 만약에 2000년 닷컴 버블 때 시기를 보면, 자, 이 저점을 깨는 흐름이 이렇게 나오겠죠? 네, 몇 프로까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러면 3개월 조정 후, 네, 4월 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네, 반등이 들어오겠죠? 네, 나스닥, 네, 그러면 그 다음에 본격적인, 자, 이런 시파가 내려올 거라고 우리는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앞에 2000년 닷컴 버블 때그 사례를 우리는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달이
네, 음마무시하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나스닥 좀 알아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나스닥 이 상황도 체크를 좀 하셔야 되겠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고. 자, 요거는 닥스입니다. 독일 지수인데, 독일 같은 경우는, 자, 파동을 보시면, 자, 여기가 1파, 그 다음에 2파. 네, 제가 이거 많이 보여드리죠. 정석이라고. 네. 4파, 그 다음에 자, 5파. 네. 정확한 정석을 나타내고, 자,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자, 여기 B를 보시면, 여기 고점이 어떻습니까? 여기 고점이 더 높죠. 예, 네, 그러면 얘는 불규칙 조정, 네, 그 다음에 A, B, 지금 C다. 그러면 여기 2009년 저점으로부터 올라오는 추세선을 쭉 이렇게 올렸을 때, 지금 보시면, 네, 여기 3월, 2월, 그 다음에 얘는 이 추세선을 깼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추세선을 깬 상태에서 지금 보면, 이거는 한번 깨지게 되면, 물론 한 번에 내려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지만, 네, 지금 상당히 독일 같은 경우는 네, 엄청나게 취약하다. 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빨리빨리 무너지는 거는 네, 이머징, 네,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 그 다음에 유럽,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산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좀 참고를 좀 하시고 잘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독일 상황입니다. 네, 안 좋습니다. 독일도 상당히.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제 이제 끝난 상황을 좀 보시면, 네, 달러 인덱스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기세가 안 좋습니다. 지금. 네, 지금 현재 100을 계속 가리키고 있고,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여기 고점. 네, 그래서 이 고점 여부. 그래서 한번 여기 이제 그 지지, 예, 추세선인데요. 여기 지금 저항을 조금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 정도 기세면 돌파할 것 같고, 앞으로 그 감기의 어떤 수그러들음이 없으면, 제가 볼 때는 달러 수요가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유념해 두시고,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환율을 보면, 우리나라 여기 환율도, 네, 1234원. 네, 어제 요 차트상으로는 0.62% 네, 올라갔고, 그 다음에 요거 달러 위안인데, 요 달러 위안 같은 경우도 네, 7.1에서 계속 머물고 있다. 왜 그러냐면, 네,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 다른 나라 국가들은 통화들은 이렇게 약세를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달러 인덱스 상황 네, 상당히 좀 지금 보면 안 좋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거는 미국 채 3개월물 이제 제로금리에 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 0.09 예, 요 근처에서 지금 머물고 있고 자 이때 상황이 그거죠. 네. 리먼 사태 금융위기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급격히 내려와서 이제 여기 예, 머물고 있고 여기도 이제 급격히 내려와서 여기 머물고 있고 그래서 요런 상황인데 가장 중요한 게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이제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갈 건데 미국채 10년물 상황인데 얘는 계속 누군가는 지금 월봉입니다. 누군가는 계속 산다. 네. 그래서 미 연준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미 연준에서. 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을 가지고 지금 네, 어떤 조절을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이게 제로 베이스까지 간다. 네. 그 상황을 진짜 염두에 두셔야 된다. 제로 베이스? 네. 그 뭔가 진짜 더큰 일이 난거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계속. 예. 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그 모든 국가들이 예, 미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예, 그거를 팔기 시작하면, 네, 또 엄청난 일이 일어나겠죠. 네, 왜냐하면
미국이 흔들리는데 미 국채를 갖고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제적으로 지금 방어하는 것 같은데, 예, 아무튼 요것도 잘 봐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마지막으로 금리차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10년물과 3개월물의 금리차인데 예 상태를 보니까 네 여기 윗그림자가 아주 길게 들어온 거 보이시죠? 이게 예, 이 연준이 개입한 겁니다. 네, 급격하게 팔아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조그맣게 머물고 있는 모습. 네, 그래서 앞으로 상황들이 네 여기 이제 금융 위기 때도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졌었는데 상황들이 좀 급박하게 돌아간다. 아까 연준 총 자산을 네, 잠깐 또 보시면 자 지금 이 전례 없는 일이죠. 네, 그것도 2주 만에 이렇게 돈을 찍는다. 네, 이게 뭔가 아주 큰일이 터진 겁니다. 네, 엄청난 큰일이 터져서 그거 지금 수습하느라고 정신은 없고 원래는 일반 서민들, 시민들을 살려야 되는데 예, 얘네들은 완전 정신 나간 놈들입니다. 그죠? 예. 시민들을 살릴 생각은 안 하고, 완전히 대가리에 똥만 들어갔고, 예. 어떤 특정의, 조그만 소수의 이익 집단들의 어떤, 네, 노름이 아닌가.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글쎄요, 지금 뭐, 이 정도 저기 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이제 실업이 장기화되면, 네, 예, 거의, 대공황을 뛰어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제가 어제 제로헤지 기사 중에 미 총기류 총하고 탄약이요 지금 네 엄청나게 수요가 폭발하고 있답니다. 네 여차하면 다 쏘겠다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거 하는 이유는, 네,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를 함으로써 우리 마음을 좀 잡을 수 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고 계시지만, 사실은 이거는 마음을 내는 겁니다. 예. 사실 어려운 게 아닌데, 동참을 더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1만 원, 만 원, 네, 2만 원, 3만 원, 네, 상관없습니다.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려는 마음을 일으키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하시게 되면 최고의 공부고, 네, 위기를 더잘 극복할 수 있고, 예, 최고의 수행이고, 예, 여러분을 실질적인 부자로 이끄는 방법이다. 예, 사실, 이건 엄청난 비법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동참은 안 하지만 이 엄청난 비법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꾸준히 행하시면 네, 그 공덕은 네, 하늘이 알고 우주가 압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많이들 하시고 대산도 지금 네, 점점점 더 늘려갈 생각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뭐 후원해 주시는 네, 그뭐 영상 제작에도 많은 도움이 되지만 제 있는 지역에 아이들한테도 많이 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네, 선업을 많이 쌓으십시오. 네, 적선지간은 필요여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요여앙이라 오직 행할 뿐입니다. 자, 대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알람, 좋아요, 공유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